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싸운 일가족을 소개합니다. 한 집안에서 무려 5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연병호 선생 일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독립유공자 연병헌과 연병호 형제가 나고 자란 증평군 도안면의 생각. 청주군수를 마다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형과 수년간 옥고까지 치른 동생은 가족 대신 조국을 택했습니다. 그래 저희 부친이 42년 동안에 공주 감옥에 추러 간다 해서 찾아갔더니 할아버지를 처음 뵀죠. 그래 철창 밖에서 내가 성희입니다. 독립을 위한 헌신은 형제뿐 아니라 형의 딸 부부와 외손녀까지 이어져 5명의 독립유공자가 나왔습니다. 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형 연병환. 중국 세관에 근무하며 용정 3.13 운동을 후원한 활동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아편 덩어리가 나왔다라는 걸 뒤집어 씌워요. 연병환 선생이 체포당했다라고 하는 게 일본 현지에서 발행되던 대판 매일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3대에 걸쳐 5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이례적인 독립운동사는 최근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증평군은 연병호 선생의 생가를 중심으로 오는 6월 항일 역사공원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